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8.25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서 더욱 강화된 지도부를 선출해 차기 총선을 대비하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당권에 도전한 후보군만 자천타천 20여 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당장 지도부 선출 방식을 비롯한 경선 룰을 또 어떻게 조율해갈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비상합니다.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한 민주당 상황, 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재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22일 날 최고위원회와 당무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네. 압승으로 어깨도 무거워지셨고 또 다음 총선까지 당을 끌고 갈 지도부를 뽑는 선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전당대회가 무척 중요할 텐데요. 그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6.13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에게 압승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집권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입니다. 네. 이번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2년 차 3년 차를 책임지게 되고요. 또 21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가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네. 경선을 이루는 치르는 전당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는 막강한 지도부를 뽑는 선거다 보니까 이 룰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선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에 관련해서 기존의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겠다. 그래서 단일성 집단 체제로 간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확정이 되신 건가요? 네, 아직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종전에는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을 권역별 최고위원과 부문별 예. 여성 노인 청년 대표 예. 최고위원이 있고 또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최고위원을 맡는 이 두 가지의 네. 최고위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없애고 공통적으로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네. 대표와 최고위원은 또 따로따로 뽑자 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에 출마해서 2위한 분도 최고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따로 분리하신다는 건.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부문별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라는 게 과거에 그 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한 혁신안에서 시행된 제도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게 폐지가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이제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 확정을 지을 겁니다. 네. 사실상 방안은 그렇게 정해지신 거네요. 네네. 네. 그런데 지방분권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괜찮겠습니까? 그거하고는 뭐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동안 저희가 해보니까 최고위원은 어떤 지역이나 부문을 대표하기보다는 네.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제가 더 낫겠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한 겁니다. 그동안의 네. 경험을 통해서. 네. 네. 자, 그러면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가면서 대표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출을 분리하신다는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차기 지도부 역할과 성격에 대한 고민을 담고 계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네, 단일 대표 지도체제와 집단 네. 지도체제는 이제 그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제하고 네. 내각 책임제하고 좀 성격이 좀 네. 비슷한데요. 그렇죠. 예, 대통령제는 이제 단일 지도체제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대통령제 하에서 당도 이런 그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예.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당무가 운영이 되겠다. 그래서 종전의 집단 지도 체제도 해봤는데 네. 역시 대표 단일성 지도 체제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단일 대표로 예. 이렇게 바꾼 겁니다. 네. 이게 뭐 분란이나 이견으로 시끄럽게 할 게 아니라 이제 대표 중심으로 네. 뭉쳐가지고. 정부를 확실히 지원하고 정책 수립을 확실하게 하겠다. 네네. 이런 의미시겠죠. 네. 네네. 한편에서 이게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로 치르면 당권 도전 후보군 모두가
이게 대표에 도전하실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회할 후보는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던데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대표는 한 분이고요. 네. 최고위원은 5명 내외에 내가 될 네. 텐데 네. 글쎄요.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대표가 될 만한 분은 대표로 나가실 것이고 네. 네. 잘 정리되실 거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반영 비율 또 여론조사 네. 반영 비율 어떻게 정할지 쟁점이 당연히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네.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30%, 일반 여론조사가 25%인데 이 중에 국민 여론조사가 15%, 당원은 10% 이렇게 합산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예예예. 예, 예. 이게 이제 바뀐 당규에서는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이 85%, 일반 여론조사 네. 15% 이렇게 바꿨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규대로 가는 겁니까? 또 이번에 바꾸시는 겁니까? 예, 이번에 바뀐 대로 네.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네. 이 85%가 되고요. 네, 네. 예, 예. 일반 당원과 국민은 15%로 됐는데 네.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를 하면서 네. 권리당원이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네, 그래서 그 늘어난 권리당원의 그 숫자만큼 이번에 그 가중치 비율을 더 높게 예.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선출 방식을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가고 또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특히 이제 권리당원의 가중치를 또 더 두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네. 소위 친문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권리당원은 지금 뭐 그 안에 친문 비문 같이 섞여 있고 네.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만큼 일반 그 비문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네 그 뭐 어느 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만은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를 이른바 친문 비문 간의 당권 경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한 방송에서 언론에서 친문이나 비문이냐 하는데 입한국에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정치인이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언급한 거를 두고 이른바 친문 당권론을 이 양반이 거들고 나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도 있고 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친문 비문은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전에는 그게 뭐 좀 그럴듯 했는데 네. 지금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친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예, 저희 민주당은 친문 비문을 떠나서 우리 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해서요. 이번 선거도 친문 비문이라는 이런 계파 경쟁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그 이번 정부가 국민의 기대와 그 지지를 예. 반영하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국민들께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들은 해야 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갈등이 있어야지만 재미가 있어지게 되는 걸 이용하는 언론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프레임이 네. 단순히 그냥 그런 것이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이번에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사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좀 분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데서 오는 걱정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나라 정치도 그런 계파나 이런 사람 중심이 아니라 네. 어떤 법과 정책, 비전을 가지고 네. 경쟁을 해야 그래야 국민들도 좀 어떤 정책이 더 비중이 있겠구나. 뭐 예를 들면 이제 복지냐, 뭐 성장이냐, 분배냐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싸워야 할 일이지 뭐 무슨 네. 개파냐 이거는 이제 네. 의미가 네. 없는 얘기다. 이제. 네. 네. 그 이제 거론되시는 후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컷오프도 네. 관심이더라고요. 네. 2년 전에 전당대회에서는 세 분을 컷오프 시켰던 것 같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당대표에 몇 분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표가 갈려서 그러시겠죠. 그 대표성이 네. 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대표는 최종적으로 세 분 정도가 이제 컷오프 해가지고 세 분이 경쟁하도록 최종 세 분이 네. 예, 예. 그런 정도로 컷오프를 하려고 하고요. 네. 최고위원도 대개 지금 5명 정도로 네. 예상되는데 그러면 한 3분 정도 더 해서 8분 정도가 아하. 경선하도록 네. 그런 방향으로 컷오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부는 추미애 대표를 네. 제외하면 최고위원이 5분,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이 2분 해서 지도부가 대표 포함 총 8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권역 그렇죠. 권역별도 있고 부문별도 있고 그렇죠. 네네. 네, 네. 그 이번 전당대회가 지나면 이제 한 6분 네. 정도로 단촐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6분은 더 되고요. 네.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2분 계시고 아, 예, 최고위원이 5분 네. 정도, 지명직 2분 정도 하니까 9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저는. 네네. 네. 그러면 이번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이 네. 가장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준비 과정에서 예, 역시 저 이제 준비위원장이니까 경선을 네. 준비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정성이 될 거고요. 네. 네, 공정 서로 나온 후보들 간에 어떤 저 비공정성 이런 것이 없게 네. 편파적인 게 없게 공정하게 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합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당원들이 존중받는 네. 당원 중심 그리고 또 국민의 뜻과 지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국민과 당원을 생각하면서 공정하게 경선이 치러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위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세부 룰 이제 협상에서 아무래도 예. 또 힘겨루기가 후보간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세부 룰들은 언제쯤 확정되나요? 예, 저희가 당무위원회에서 이거 이제 세부 확정이 되는데요. 네. 예, 당무위원회를 지금 7월 10일 전후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지도부 선출에 관련된 당원, 당교 이것을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7월 10일 전후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7월 10일쯤이면 될 것이다. 자, 네. 마지막 여쭤볼 사항인데요. 지금 언론들이 참패한 야당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여당 역시 네. 압승이라는 결과가 이게 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다는 분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도 당연히 혁신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실 텐데요. 네. 그 여당으로서 차기 지도부가 가장 중요하게 갖고 가야 할 과제와 목표 또 혁신의 방향은 뭐가 돼야 될지 좀 간단히 의견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압승이라는 그런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네. 그 승리와 지지만큼 책임도 똑같이 커졌다 그러시죠. 그렇게 네. 보기 때문에 다음 지도부는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네. 그런 지도부가 되는데요. 역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네.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신뢰는 이제 능력이 거기 따라가야 될 것이다. 아. 예, 그래서 신뢰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네. 이것이 다음 지도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개혁 그렇게 네. 해서 당도 혁신하고 정부도 네. 뒷받침하고.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여소야대 예. 국회이니까. 네. 예, 국회의 정상화,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시급한 지금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복지, 민생, 남북교류, 네. 이런 거를 함께, 여야가 함께, 국회와 함께 해나가는 지도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오재세 위원장이었습니다.